향방이 또 어떻게 또 전개될지는 자, 첫 이닝에 팔라존 선수의 득점이 몇 점이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네. 또 이번 4세트는 공교롭게도 팔라존 선수가 다시 성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3세트에 진희섭 선수가 자, 빗개치기 빼는 과정을 봤어요. 네. 자, 조금은 타격을 살짝 실어서 네. 오차 없이 성공시킵니다. 깔끔하게 모든 게 완벽했던 빗개치기 좋습니다. 대회전으로 갈 건데 이적구 위치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자, 마지막까지 회전력이 살아 있습니다. 2연속 득점. 대회전은 이렇게 치는 겁니다 하고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대회전의 교과서입니다. 자, 투쿠션 설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출발 각도였는데 자, 엄청나네요. 시원하게만 바깥돌이 끌어서 네. 길게. 자, 여기서 키스가. 키스 피했어요? 피했어요. 아, 좋네요. 아. 3연속 득점. 조금은 마른 두께. 그리고, 자, 돌아오는 3쿠션 여기서 키스가 있는데 그 타이밍마저 완벽하게 키스 배제시켰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지금 4세트를 출발하고 있는 팔라존. 잘 치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지난 3차 대회 128강전에서 진희섭 선수와 팔라존 선수의 이 대결 양상이랑 되게 비슷해졌어요. 1세트도 그때는 진희섭 선수가 갖고 갔는데 3-1로 팔라존 선수가 64강에 진출했거든요. 아, 진희섭 그렇습니까? 선수로서는 그 그림이 안 그려지기를 바랄 거예요. 아마. 아, 그러죠. 예. 예. 또 몰라요. 그럼요. 첫 이닝에 팔라존 선수가 10점 치고 진희섭 선수가 15점 칠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퍼펙트 큐 달성하고요. 항상 이 15점의 길은 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선수가 다 노리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네. 떨리기. 섬세한 두께로. 5연속 득점 만들어내는 팔라존입니다. 자리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팔라존 선수. 두께와 내수구, 적당한 속도, 다음 배치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자, 속도가 관건이에요. 네. 자. 자, 그대로 빨간 자. 공을 향해 아. 갑니다. 야, 이 뱅크샷까지 들어가면서 단숨에 또 7대 0을 만드네요. 자, 충분히 길어질 수 있다. 그 느낌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내 수구에 힘을 빼면서 좁게 만들었어요, 지금. 정말 엄청난 지금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네. 이렇게 3쿠션으로 공략할 거예요. 8점. 좋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잘 그려나가고 있는 팔라존 선수 8대 0. 자, 조금의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진희섭 선수인데 팔라존 선수는 지금 공격하는 거 보니까 집이 스페인 아닙니까? 조금 더 이따 가고 싶은가 봐요. 너무 집중을 잘해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키스가 있어요. 키스! 와. 자, 이번 득점 됐다면은 진희섭 선수에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네.
하이런 8점에서 그치는 팔라존이었습니다. 키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와 아. 정말 근사치로 빠졌네요. 네. 한편 진희섭 선수는 1이닝 어려운 자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힘도 없고 회전도 부족하고 자 아쉬워요 지금. 힘도 없고 회전도 없고 자 아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자신감. 이 얘기를 말하고 제가 한 건데. 아니 제가 원래 자신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좀 더 좋은 멘트를 생각하는 사이에 지금 김선식 캐스터가 이야기한 거예요. 좀 더 멋있는 멘트 없을까? 제가 성격이 없을까? 좀 급했군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급했어요. 네. 편안하게 옆돌리기 좋습니다. 네. 돌아오기. 자, 봤던 방향으로 잘 되돌아왔습니다. 2연속 득점. 대단합니다. 길게 옆돌리기로 한번 대회전. 일적구와 타이밍만 빼면은 키스 크게 무리 없는 빛이에요. 아 키스 잘 피했고 그대로 자 인공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3연속 득점. 야,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팔라존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일적구 빨간 공과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큐 스피드를 낸 겁니다. 이제는 나머지 4점.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네. 자, 지금 배치가 조금은 헷갈릴 수 있어요. 하얀 공 왼쪽을 맞춰서 자, 빗개치기 대회전도 갈 수 있지만은 자, 각도 잡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자, 얇게 가서 단단 장으로 가는 더블 쿠션을 한번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더블 쿠션으로 갔어요. 네. 자, 여기서 좋아. 아~ 됐어요. 4연속 득점 12대 0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2이닝이란 말이죠. 그렇죠. 자, 1세트에서 그렇게 어려워하던 팔라준 선수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지금. 또 그만큼 1세트에서 진희섭 선수가 무서운 기세를 보여줬다는 그렇죠. 거겠죠. 바깥 돌리기. 아, 자연스럽게 진입 좋습니다. 네. 그러면서 5연속 득점. 자, 지난 1이닝에서는 8연속 득점 그리고 현재 2이닝에서는 5연속 득점 연속해서 장타를 보여주고 있는 팔라존입니다. 아, 저는 조금 내심 승부치기 정말 기대했는데 자. 방송 분량을 위해서 그 부분도 좀 있지만은 승부치기 할 때 이 선수들의 긴장감 정말 쫄깃쫄깃하거든요. 아, 또 그게 또 시청자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데 자, 이 뱅크샷이 만약에 들어갔더라면 정말 승부치기 없었거든요. 그렇죠. 진희섭 선수에게는 다행입니다. 네, 마지막 공격으로 마무리 지울 수가 있었던 플러스 2. 자. 지금 먹는 물은 아주 맛있는 물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자, 실수가 나왔지만은 그 다음 진섭 선수의 초이스가 자, 너무 어렵네요. 진섭 선수 중요한 상황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정장 단으로 얇게 리버스 한번 갈 것 같은데. 자, 아우 회전이 아. 많아요. 그리고 두꺼웠고. 답답함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받아들였던 진희섭 선수였고요. 그렇죠. 내 수구와 일접고 진입하는 이 각도가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정말 얇은 두께. 자, 그 두께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배치였습니다. 13대 0. 3세트에도 0의 행진이 계속되다가 이 8이닝 진희섭 선수가 4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0의 행진이 마감이 됐는데요. 자, 과연 팔라존 선수가 자, 아. 아, 이번에 진희섭 선수에게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13대 0으로 이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경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자, 수비까지 완벽하게 생각한 더블쿠션. 네. 집중하는 과정이 정말 좋습니다. 한 번 더 더블쿠션인데요. 자, 아. 아, 이번에도. 네. 계속해서 더블 쿠션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흔드는 머리는 조금 안타까운. 아,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네. 자, 뭐가 문제였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아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적구가 빨간 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더블 쿠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더블 쿠션은 성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4대 0. 그러면서 매치 포인트에 도착하는 팔라존입니다. 네. 3세트에서도 조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4세트는 지금 이제 4이닝이다 보니까 그만큼 팔라존 선수의 공격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은 4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얇은 두께, 바깥 돌리기. 강하게 짧게 갈 거예요. 자, 키스. 그런데? 어? 이게? 와. 야. 야, 정말. 조금은. 이런 마무리가 있나요? 네. 승리를 하고도 조금은 딱딱한 얼굴 표정 지울 수밖에 없는 네. 키스였습니다. 야, 마지막에 키스가 마무리를 시켜주면서 팔라존 선수가 64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초반 1세트부터 좋은 모습을 전개를 했던 끝까지 그 모습이 유지됐어야 되는데 네. 자, 아픈 만큼 또 이번 또 4세트의 키스는 조금 정말 좀 아쉬움이 남는 4세트. 자. 자, 이렇게 되면서 역시나 세트 스코어 3대 1로 진희섭 선수와 팔라존 선수의 128강 경기는 팔라존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64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